먹고 남은 약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무심코 버린 약이 돌고 돌아 우리 식탁에 오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최근 공단에서는 배의약품을 수거하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건강365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배의약품 절반은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약국 또는 보건소에 반환되는 비율보다 훨씬 높은데요. 먹고 남은 약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가정에 방치된 의약품을 개인의 판단만으로 복용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약봉투 및 설명서를 폐기한 경우 약물 특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힘들어 복용할 시 약화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 초 한강에서 당뇨약 성분이 나왔죠. 카페인보다 15배나 많은 수치였는데요. 하수처리장에서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은 탓입니다. 폐의약품이 버려질 경우 토양 및 수질 오염이 발생해 생태계 교란과 지속적인 항생물질 노출로 다재 내성균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우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쓰레기 봉투로 배출되는 폐기물 30% 정도는 매립됩니다. 때문에 남은 약은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 이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중복 처방으로 인한 가정 내 복용하지 않는 약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한 홍보 및 수고를 통해 사용 기간이 만료된 약물 복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무분별한 폐의약품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나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건강식품까지 모두 수거 대상입니다. 네, 주거지에서도 버릴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환경공단 공동으로 지역사회 내의 여러 기관과 협업하여 전국 최초로 주거지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 및 수거에 대한 홍보를 통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약이라도 밀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의사 처방약은 먹다 남았을 때 바로 버리는 게 좋습니다. 건강365였습니다.